창립 4주년을 맞이한 8월 15일 중앙회 대강당에서는 여러 내빈을 비롯해서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기념식과 새농민운동 선언을 아울러 가졌습니다.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구입 알선한 젖소가 멀리 미국으로부터 화물선 오레곤 호편으로 8월 9일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시집온 홀스타인 젖소의 산지는 미국 아리조나주와 위스콘신주인데 생후 22개월에서 27개월생으로서 모두가 임신 중의 암수들이라고 합니다. 농협에서 구입 알선한 500마리 젖소 중에서 제1차로 121마리가 이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한 젖소의 구입에 있어 농협에서는 등록된 젖소 한 마리에는 9만 5천 원의 융자를 했고 등록되지 않은 젖소에는 6만 6천 원의 융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젖소의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 지구로 배정될 것이며 앞으로 국민 영양 생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기대됩니다. 생산자의 수입 증대와 소비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농협 대구 제2농산물 공판장에서는 성판기를 맞아 이른 새벽부터 첨가물로 포도, 수박, 사과, 복숭아 등과 청정채소로는 호박, 캬베스, 양파 등의 거래가 활발합니다. 이곳 대구 제2농산물 공판장은 첨가물로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공판장 중의 하나인데 성판기인 6월에서 7월에는 하루 평균 500명의 생산자가 출입 100만원의 매상골을 올린다고 하며 8월과 9월 사이에는 하루 평균 80만원의 매상이 있다고 합니다.